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가장 먼저 뱃속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대장암 발병과 관련해 음식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러시 의과대 연구팀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664명을 대상으로 식사 시기와 대장암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 최근 분석했는데요. 참여자 중 42%는 저녁 늦게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회 이상 취침 시각 전 3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선종이 3개 이상 생길 위험이 5.5배 더 높았습니다. 관상선종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전암성 용종으로 결장에서 흔히 발견되죠. 이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좀 늦게 저녁을 먹어도 괜찮다거나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리키는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를 좀 더 살펴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46%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식사 시간이 늦을수록 생체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내 일부 미생물은 생체 리듬을 따라 활성화되기 때문에 취침 시간과 근접한 시각에 식사를 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리입니다. 그 외에도 연구에 참여한 에이미 프라가니니 박사는 늦은 시각에 하는 식사는 지방이 더 많이 첨가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일으켜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늦은 저녁 식사로 자라는 선종은 지금 당장은 암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며 대장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가볍게만 넘길 수 없는데요.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가급적 취침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늦게까지 술자리나 모임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